강아지도 강아지도 객기들도 어울려 놀아야 되고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예. 처음 오신 분들 처음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같이 이제 놀아주면은 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줄어들게 되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들 보이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밖에 나가서도 낯선 사람 보고 짖지 않거나 개들 보고 짖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어서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놀아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귀엽다고 막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을 가서 막 만지려고 하면은 걔들이 어떻게 놀래가지고 짖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탐색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냄새 맡고 그런 시간 주는 거군요. 그렇지. 온다. 우와. 안녕. 오. 안녕. 이렇게 관심 딱 보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귀여워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왔다 갈 때 경계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안녕. 그거는 이제 마음을 돌릴 때까지 살짝 기다리셔야 돼요. 안녕. 귀여워. 자 이렇게 하면 돼. 아 너무 귀엽다. 너 쟤 너무 커가지고. 안녕. 안녕. 너 귀엽다. 옳지. 어이구, 그렇지. 옳지. 오, 깜짝이야. 안녕. 너 귀엽다. 오, 너 귀엽다. 어디를 만져주면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아, 그래요? 안녕. 안녕. 하나씩, 자. 없어. 기다려. 오래 앉아. 기다려. 앉아. 안녕. 기다려. 없어.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저기다. 없어. 옳지. 알았어. 야, 착하다. 앉아. 아, 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요? 앉아. 그러면은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소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는 거죠. 예, 훈련사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노는 거.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보통 애들 성향에 따라서 경계심이 강하면 걔가 옆에 오면 어떻게 막 싸우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이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다음에 또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훈련사하고 친화의 시간이 첫 번째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거든. 걔들한테 네. 좋은 것을 이제 심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친화가 돼야지만 그다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친해지는 단계. 얘 진짜 얘는 나 좋아하나 봐. 딱 봤을 때 나한테만 있어. 기득해. 얘 이름 뭐예요? 얘가? 얘는 보배. 보배야. 보배야. 강아지들 이름 알아듣나요? 알아듣죠. 아 그래요? 김지호라고 있어요. 오랑캐 개그맨인데 네. 저 요거 키우거든요. 요거 키우는데 버그. 버그를 키우는데 훈련을 갖고 왔대요. 근데 이제 음식이 입 앞에 있고 기다려 안 먹더라고요. 먹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 이상하다. 또 알아듣는다고? 기다려. 음식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막 바꿔봤어요. 먹어 하니까 안 먹더라고요. 기다려 하니까 막 먹는 거예요. 약간 그 톤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스처나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요? 말을 단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일정한 육성을 익히게 되죠. 일정한 패턴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앉아, 뭐 엎드려, 기다려. 네. 이 단어를 시킬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죠. 앉아, 앉아, 이상이야. 앉아, 뭐 정확하게 딱.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안 가 그래도 앉아. 근데 처음 시킬 때는 정확한 표현, 정확한 동작으로 걔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구나. 손짓 한번 배워볼게요. 예. 앉아 어떻게 할까요?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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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아. 그럼 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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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엎드려. 그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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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응. 그럼 옆에. 옆에. 하우스. 하우스! 네. 다 틀려. 절반은 맞췄어. 아, 절반은 맞췄어. 50%. 네, 따라잡게. 앉아는 손짓을 위로.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네. 앉아. 엎드리는 지면에 엎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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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 다음에 기다려는 얼굴, 앞면부. 얼굴 보여주게. 기다려. 네. 기다려. 그 다음에 이리 와. 앞에. 이리 와. 옆에. 그 다음에 옆에. 옆에. 아, 일로 옆에 못 오게 합니까? 일로 옆에 못 오게 합니까? 이쪽에도 옆에, 오른쪽, 왼쪽. 아, 옆에. 손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조용해가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쉿! 이거는 지저입니다, 지저. 아, 지저. 지저입니다. 완전 반대네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모르는 부분이 조용,
우리 아이 노초형 이래 하잖아요. 예. 이거는 지저입니다. 지저. 지지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지저.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초창기부터 강아지 훈련 군견으로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구령과 손짓이라는 것을 만들 때 전문 교육 용어입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지저로 알고 있진 않겠네요. 교육.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혜리, 앉아. 엎드려. 옳지. 서. 옳지. 이리 와, 혜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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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옳지. 혜리, 이리 와. 엎드려. 엎드려. 옳지. 뭐? 땅. 옳지. 올라. 와. 옳지, 혜리. 오! 우와! 이게 업이 이게 좀 어떻게 되지 저게? 업! 어떻게 되지? 아, 지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면 네.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재미가 있죠. 자, 네, 도배. 아, 아까 이 친구 아까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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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주세요, 이거. 기다려. 기다려. 바로 돌아. 기다려. 돌아. 엎드려. 앉아. 밀고나무. 밀고나무. 자, 서. 밀고나무. 오! 오! 밀고나무. 아, 귀여워. 밀고나무. 밀고나무 좋다. 올라. 지저. 지저. 와. 올라. 기다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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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베 와. 뛰어. 와. 올라. 와. 와. 진짜 똑똑하네. 진짜 대박이다. 얘. 뭐 이런 게 다 있어. 뛰어. 올라. 뛰어.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예. 이제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보호자하고 소통도 더 잘 되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었을 때 행복지수는 올라가죠. 우리 이제 직접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 매서 하나씩 이제 아 이거 멋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간식 만나보니까 예. 아마 집중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네네. 두 손으로 좀 잡아줘. 아, 두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으되 네. 이 친구들은 왼쪽에 있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네네. 왼손으로 줄 잡고 있는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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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보배. 가자. 천천히 천천히.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천천히. 산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지금 옳지, 우리 옳지. 친구처럼 네. 눈을 마주치고 옳지. 지점을 믿으라 교감이 됐을 때 칭찬해. 옳지 옳지 알고 잘했어 알고 잘했어. 제리라서 제리야. 아유 착하다. 기다려 앉아. 천천하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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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명령하는 지시자가 말이 조금 빨라지면 강아지들이 거기 맞춰서 다시 흥분을 해요. 아 그럼 천천히 좀 천천히 약간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맞아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천천히 가자. 제리야.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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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따라 하면서 따라 따라 하면서 따라 따라 따라. 여기서 앉아. 이제 좀 내리면서 엎드려. 엎드려. 제리야. 엎드려. 앉아. 네네 네. 엎드려. 제리야. 엎드려. 엎드려. 천천히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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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착해. 아이 잘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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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잘해. 축하해. 따라. 점프. 따라. 점프. 점프. 옳지. 아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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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안 갔는데 점프를 안 하는데요? 잡았어? 가자. 가자. 이걸 몰라. 아 몰라. 나와주세요. 제리야. 점프. 점프. 옳지. 점프. 옳지. 스타 앉아 기다려. 돌아. 돌아. 오. 옳지. 왜 이렇게 똑똑해.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천천히 천천히. 옳지 옳지 옳지. 올라. 옳지. 따라. 기다려. 앉아 누워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올라. 올라. 자 올라. 오. 내려와. 기다려. 옳지. 아우 얘 왜 이렇게 좋다. 어이구 이뻐 죽겠네. 어이구 이뻐 죽겠네. 어이구 이뻐 죽겠네. 어이구 이뻐 죽겠네. 엎드려. 엎드려. 아니 손 말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 잘 되면
집에서 그 같이 이제 아파트나 주거 형태가 빌라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생활할 때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짖고 낯선 사람 왔을 때 반려들과 경계하는 거를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줌으로써 사람도 좋아하고 지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만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훈련한 게 아니라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네. 보니까 원래 교육은 네. 내가 잘해서 네. 잘하지 않는 아이들도 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네. 잘하는 아이가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을 역으로 교육을 오늘 그랬어요. 저도 느꼈어요. 제가 교육을 다 했어요. 진짜 네. 보니까 너무 똑똑하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우리 제리였나? 제리 보배 우리 보배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또 좋아하는 마음이 제가 이제 마음이 없었다면 또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냥 그렇죠. 다 따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걔들도 나도 우리 반려견을 믿어야 되지만 반려견도 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 형성이 됐을 때 같이 어우러지는 거지 믿음이 없거나 친화가 없는 과정에서는 잘 따지 않거든요. 걔들도 이제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도 그치.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색깔도 커플을 입고 왔거든요, 커플. 야, 커플이에요, 정말? 저 커플이에요. 기다려. 얼추. 손. 어이, 착하다. 하이파이브. 옳지. 아이고. 인사. 아이고. 손. 지죠. 아이, 착해. 그것까지 미안해. 그것까지. 아이, 착해. 아, 너무 착하다, 진짜. 아유, 눈 봐. 해진맨, 그 브라운 이후로 오랜만에 반려견과 함께 했습니다. 네네네. 반려견 훈련사 체험 어떠셨나요? 아, 정말 브라운 이후로 오랜만에 강아지를 이제 끌고 다녀왔는데, 아, 정말 어떤 훈련하는 느낌이 아니라 교감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뭔가 얘한테 뭘 주입시킨다, 교육한다가 아니라 뭔가 교감하고 그쵸.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서. 이제 그 훈련의 의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복 교육 뭐 그런 생각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저도 오늘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 훈련사가 되기 위해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기다려 뭐 누워 이렇게 해도 잘 안 따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왜 안 해? 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 직업이 동물 조련사이다 보니까 훈련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업계에 특히나 이 반려견 훈련사나 반려동물 행정 교정사를 꿈꾸는 우리 전국의 많은 취준생 혹은 꿈꾸는 미래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전국의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나 훈련사 꿈꾸시는 여러분들, 반려동물 상당히 살아있는 생명체이거든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지시고요. 이런 직업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이었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뜻깊었죠? 저는 너무 오늘 가는 길에 한번 정말 분양을 받아볼까. 분양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뭘 배운 거야 지금 도대체. 아, 미안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그렇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아지 훈련사 체험 한번 재밌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난 안녕 가자 안녕 가자 가자 아, 이거 끝난 줄 아는 거야.